피부염 자체가 급성질환이 아니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 치료가 원칙이고요. 때문에 장기에 걸친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6개월 전부터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4살 지율이. 지금은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팔 진짜 안 간지러워요? 응, 팔에도 안 간지러웠다. 1년 전만 해도 양쪽 팔 모두 진물이 날 정도로 증세가 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 3시간도 꼬박 쭉 못 잘 정도로 많이 아팠고요. 정말 많이 호전된 상태고요. 5번 긁었다면 한 번 정도 긁고요. 긁는 정도도 피가 날 정도로는 긁지 않아요. 잦은 환기와 꼼꼼한 청소로 집안을 늘 깨끗이 했습니다. 또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더욱 꼼꼼하게 따져 골랐다는데요. 이불, 옷은 순면으로 바꾸고 로션 등의 보습제도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상처도 안 생기고 간지러움도 유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습제 고를 때도 천연 유래 성분인지 인공학적인 향료나 그런 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로 우선으로 골라서 쓰고 있어요. 온갖 수산물이 가득한 노량진 수산시장. 이곳에도 아토피 치료에 주목을 받는 천연 물질이 있다는데요. 혹시 여기 아토피에 좋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리 손녀도 아토피가 있는데 큰일 났네. 좀 알았으면 쓰면 좋겠는데. 궁금증만 자아내는 아토피 잡는 천연 물질. 과연 뭘까요? 아토피에 좋은 게 있다는데 뭔지 아세요? 비단멍게. 비단멍게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자연산은 이렇게 도깨비명이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비단멍게는 비단처럼 반들반들하게 생겼어요. 피부도 비단멍게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비단멍게 들고 찾아간 곳은 충남 아산의 한 대학 연구실. 비단멍게 체액에서 추출한 항균 물질을 아토피의 원인으로 꼽히는 칸디다균에 투여했습니다. 1분 30초가 지나자 붉게 변합니다. 세포막이 터져 세균이 죽은 것입니다. 일반 항균 물질은 처리 후 1시간이 지나야 겨우 반이 죽지만 비단멍게 항균 물질인 H지원은 불과 1, 2분 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H지원은 아토피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병화성 세균과 항생제 내성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획기적인 항균 물질입니다.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실험한 결과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은 물론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도 크게 좋아졌다는데요. HGO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항균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신약으로의 개발을 진행 중인데 약 2년 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감염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글로벌 신약으로까지 발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입고 먹고 바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토피 환자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천연물질 개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아토피의 고통이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